주식을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 사는 게 좋다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얼마나 자주 나눠 사야 할까? 그리고 매일 살까 매달 살까 고민이다. 2018년 1월부터 2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1주씩 샀을 때, 매월 20주씩 샀을 때, 매분기 60주씩 샀을 때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간별로 사는 것을 비교해보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삼성전자 주주가 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지만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 있다. 지금 사야 할까? 좀 이따가 살까? 한 번에 다 살까? 아니면 적립식으로 나눠 살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게 비정상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뻔하다. 앞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지금 모든 금액을 다 사는 게 좋다. 하지만 앞으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여러 번에 걸쳐 나눠 사는 게 좋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누군가가 답을 준다면 그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기꾼일 가능성이 더 크다. 시장을 예측하는 관점에서는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지만 사람을 연구하면 답이 있다. 한 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라. 한 번에 전부를 사는 것보다 나눠 사는 것이 좋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행동경제학에서 찾을 수 있다.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프로스펙트 이론 중 손실 회피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2002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대니얼 카너먼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론이다. 손실 회피성 이론이란 사람들은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익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오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것이다. 수익은 조금 적어도 괜찮지만 손실은 조금이라도 생기면 불안해하고 이것이 올바른 투자 결정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테스트를 해보자. 1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60%이고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확률이 100%라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전자는 60%의 확률이지만 1천만 원을 벌 수 있으므로 기대 수익은 1천만 원 곱하기 60%는 600만 원이다. 후자는 100%의 확률로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므로 기대 수익은 500만 원 곱하기 100%는 500만 원이다. 수학적으로 보면 전자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수익이 적더라도 확실한 수익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반대의 질문을 던져보겠다. 1천만 원을 잃을 확률이 60%이고 500만 원을 잃을 확률이 100%라면 어떨까? 전자는 60%의 확률이지만 1천만 원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기대 손실은 마이너스 1천만 원 곱하기 60%는 마이너스 600만 원이다. 후자는 100%의 확률로 500만 원을 잃게 되므로 기대 손실은 마이너스 500만 원 곱하기 100%는 마이너스 500만 원이 된다. 후자가 기대 손실이 더 적음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에서와 동일한 생각을 유지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전자를 선택한다. 손실이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손실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과감히 손절하지 못하는 실제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손절하면 손실이 100% 확정되지만 일단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면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손실 회피성 이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수익은 적더라도 확실한 것을 선택하지만 손실은 적더라도 확실한 것은 피한다. 수익은 10%만 나도 만족하면서 팔 수 있다. 그런데 손실은 마이너스 10%가 나면 못 판다. 이 실험의 결과를 인정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한 번에 다 사는 것보다 나눠 사는 것이 유리하다. 1천만 원 전부를 한 번에 다 투자한다면 주식을 매수한 시점부터 오르기만 바라야 한다. 만약 주가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불안한 마음에 두려움과 고통이 커지게 된다. 한 번에 다 사지 말 것을 괜히 다 사버렸네. 손실이 생겼는데 어떡하지? 1천만 원 중 절반인 500만 원만 매수했다면 어떻게 될까?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올랐다면 남은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르는 주가를 보며 후회가 될 수도 있다. 한 번에 다 샀으면 더 많은 수익을 냈을 텐데. 하지만 수익을 적게 낸 것에 대한 고통이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고통보다 훨씬 적다. 절반만 매수한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져도 괜찮다. 아직 추가적으로 매수할 자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행동경제학, 투자자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면 나눠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더 안전하다. 주식을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 사는 게 좋다면 또 다른 고민이 생긴다. 얼마나 자주 나눠 사야 할까? 그리고 매일 살까 매달 살까 고민이다. 2018년 1월부터 2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을
매일 1주씩 샀을 때, 매월 20주씩 샀을 때, 매분기 60주씩 샀을 때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간별로 사는 것을 비교해보면 사실상 수익률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비슷해진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사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숫자 비교보다는 인간의 행동 패턴을 통해 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숫자를 분석하면 큰 차이가 없지만 사람을 연구하면 답이 달라진다. 매일 매주 등 너무 자주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일 사려면 주식을 매일 봐야 한다. 매일 주식을 보다 보면 매일 수익을 계산하게 되고 주가의 흔들림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된다. 주가는 1분 동안에도 수십 번 변하는데 매번 조금이라도 싸게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컴퓨터와 씨름한다면 며칠 못 가서 스트레스로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하락기에 매일같이 떨어지는 주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는다 해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투자는 결국 인내심의 싸움인데 이렇게 매일 주식을 보는 것은 장기 투자에 방해가 될 뿐이다. 특히 매일 주식을 사다 보면 자연스레 다른 종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주식 관련 뉴스도 자주 보게 되면서 생전 몰랐던 회사들의 관심을 갖게 된다. 삼성전자보다 카카오가 더 많이 오르던데 2차 전지나 수소차 관련 주식을 사볼까? 종목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을 보면 아쉬움이 솟구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주식 계좌에 종목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원래 시작했던 투자의 기본은 온데간데없고 단기 수익만을 줬게 된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는 것은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투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의 주주가 되어 우량자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자주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정해진 시점이 되면 스스로 정해놓은 금액이나 주식수를 꾸준히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물론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에 빠져 투기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단단히 마음먹고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삼성전자 주식을 정해진 시점에 계속 매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나오는 날에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시점을 정하고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저자의 투자 방식에 100% 공감되었습니다. 저자 역시 장기 투자를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필자가 평소에 강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평소 다른 책보다 더 공감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이영주 저자님의 부의 진리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